지난 16년, 정확히 말해서 만 15년 11개월 18일 만에 저희 TBC 뉴스는 종언을 구합니다. 네, 광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전파를 화물로 실어 날라야 했던 그런 아픔도 있었고, 마이크로웨이브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이 대단히 컸습니다. 새삼 송구스럽고 그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TBC 뉴스가 지난 16년 동안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도했던 각종 뉴스를 통해서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건과 사고, 부산의 도시계획 변모 등을 간추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난 부산의 명물들을 보면은 저희 방송국이 개국한 이듬해인 65년 11월 1일 고 부산 본역이 6.25 때 피난민들의 숱한 애환을 간직한 채 화재로 모두 불탄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부산 진역에 통합되었으며, 동양의 명물인 독일식 영도다리가 66년 8월 30일을 기해서 31년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내리던 것이 마지막 들렸다 내려진 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물이 사라진 대신 69년 6월 9일에는 부산역 세청사 준공과 함께 역앞 지하도와 서면 남포동에 잇따라 지하도가 세워지고, 대연동과 서면의 갈림길인 자성대 입체 교차로가 등장했고, 용두산 공원에 부산 타워가 세워져 부산의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부산 인구 300만을 거뜬히 수용하게 될 도시 조성은 66년 2월부터 본격화되어서, 이때까지 황무지로 버려졌던 대연, 남천, 광안 수용지구 153만 평이 구획 정리 사업으로 지금의 새로운 주택가로 변모했으며, 68년 11월에는 북구, 주례, 덕포, 모라동 일대 저습지 250만 평이 공단지구로 조성되어서 지금의 사상공단을 이뤄 명실공히 공업지구로 바뀌었으나, 소홀했던 공사로 해마다 물난리를 거듭해오는 것과 함께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해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78년 2월 15일 현대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김해지구가 편입돼 시세가 크게 팽창했고, 올해는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하철까지 기공돼 도시교통의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7년 9월에는 부산항이 기능별로 재조정돼 명실상부한 국제항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동안 부산에서는 각양각색의 범죄가 잇따르고 해난사고, 불물난리가 계속돼 저희 카메라를 쉴 새 없이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67년 10월 근아군 유괴 살해 사건을 시발로 한 어린이 유괴 사건은, 74년 4월 상범군 유괴 살인을 낙계하더니 75년 8월 현정양과 준일군 유괴 살해 사건으로 시달아 수사진을 비웃었고, 79년 효지양 납치 사건으로 치를 떨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75년 1월에 모라동 부산은행 갱 사건, 77년 2월 암남동 부산은행 살인 강도 사건, 토막 사건, 열차 탁송 화물 변시체 사건 등은 말만 들어도 가슴을 오싹하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같은 사건이 유난히도 부산 지방에서만 잇따라 일어났고 그때마다 범인은 못 잡고 오리무중으로 끝나서 지금까지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아
개운치 않은 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형 사고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은 오늘도 저 세상에서 누구를 원망하며 지내고 있는지. 67년 1월 한일호 침몰, 70년 12월 남영호 침몰, 74년 2월 YTL정 침몰로 하루아침에 수중 고혼이 된 목숨만도 60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사고가 모두 노후 선박이나 항해 부주의로 어이없게 일어난 것들로 이들의 넋을 살릴 길은 없을 것인가.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곁들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재와 물난리였습니다. 68년 1월 국제시장의 세 번째 화재, 68년 3월 시외 전신 전화국 화재, 국제화학에 잇따른 화재, 미화당 백화점 화재, 자유시장 화재 등 걷잡을 수 없는 불로 불하면 부산을 연상케 하는 불명예를 낳게 했습니다. 또 조그만 비에도 물난리를 겪는 부산은 72년 9월 14일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구덕수 원지 붕괴 사고로 수해의 극점을 이뤘었는데, 새 시대와 함께 앞으로는 이 같은 불명예들이 모두 깨끗이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월남이 폐망한 75년 5월 13일 부산항 삼부도에는 첫 월남 난민이 자유를 찾아 부산항 땅을 밟았으며, 이때 저희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욕지를 밟는 이국민들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월남 난민의 입국과 함께 이해 추석 때부터 조총련계 제1동포들이 고국 땅을 밟기 시작해 75년은 감회에 젖기도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40년 혹은 50년 전에 고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았던 제1동포들은 60살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고 가족, 친지와 재회의 감격에 젖었고, 발전된 조국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조총련에서 대거 전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를 청산하는 79년과 80년 오늘 현재까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 마치 수십 년을 지나온 것 같은 엄청난 변혁이 쉴 새 없이 들이닥쳐 어안이 벙벙하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도 79년이 거의 저물어가는 10월의 후에 발생한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